네 저렇게 울면 마음 안 아프나? 왜 안 아프냐? 아프지. 근데 지금 이렇게 우는 게 낫지. 나중에 커가지고 우는 거는 지금 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울어놔야지. 2015년 최우수 선수상 이동국. 내년 시즌에도 좋은 중계 방송이나 선수들과 팬들과의 그런 소통이 좀 더 가까워진다면 운동장에 반드시 팬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KBS에서 축구 중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K리그 KBS가 대박입니다. 대박. 사랑해요. 사랑해요, 뽀뽀. 대박이죠?